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도 어떤 법도 어긴 일이 없어도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걸 죄인이라고 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죄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죄인이란 말은. 네. 자, 그러면 그 성경이 하는 말은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본래 창조했을 때는 안 죽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죽는 사람을 죽는 사람이 되기로 뭐예요? 선택했다. 그래서 너희들은 죽음을 선택했고 그래서 그 결과로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죽음을 선택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뭐를 선택하면, 그 죽음이란 건 선택하면 안 되는 건데, 그거를 너희들이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 뭘 선택했다는 말입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표면적으로 보면, 이 대답이 표면적으로 나와 있고,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자,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인간이 무엇을 선택했다? 죽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죽음을 언제 어떻게 선택했냐? 그거는 여러분 사실 표면적으로 간단하게 대답하려면 간단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거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뭐예요? 죽는다. 그런데도 그거를 뭐예요? 따먹어서 죽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을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말라는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변질돼 버렸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무슨 나무, 무슨 나무가 있어요? 두 종류의 나무. 생명나무와,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나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 보고, 너희는 이 생명과 나무의 실과 열매만을 따먹지, 이 지식의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너희는 뭐요? 정령코 죽으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 네.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tree of knowledge라고 합니다. 이건 뭐라고요? The tree of 뭐요? life.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 것은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이 선택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 말을 어기고 어떻게
지식을 선택했다. 여러분, 이제, 뉴 스타트를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뉴 스타트는, 여러분, 무엇으로 병이 낫자는 얘기예요? 생명으로입니다. 왜? 여러분이 지금까지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치료는 그거는 생명의 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킬 도리가 뭐예요?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치료는 병원 치료는 결국 무슨 치료밖에 안 됐어요? 증세의 치료밖에 안 됐다. 그런데 증세 치료를 하는 한 유전자를 회복시키지 않으니까 그 결과는 치유가 나와요, 안 나와요? 치유가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결국 그 병은 낫지 않고 그 병으로 내가 죽게 된다. 자, 그러니까 뉴 스타트는 생명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내가 뉴 스타트. 그래서 이 정말 뉴 스타트를 배워야만 이 성경의 이해가 확실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자. 그러면 이것은 병원이다. 그럼 병원에서는 생명으로는 절대 치료 안 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줄도 뭐예요? 몰라요. 그리고 그런데 그러니까 생명은 빚전이고 무엇으로 치료합니까? 지식으로, 지식으로, 의학적, 뭐예요? 지식으로 치료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지식 자체는 유전자를 회복시킬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네. 힘이 없어요. 그냥 물질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로, 에덴의 동산에서부터 인간은 생명의 등을 돌려버리고 계속 뭐만 추구해 온 거예요? 지식만을 추구해 온 겁니다. 지식으로는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없어요. 유전자를 조절하는 그 놀라운 능력은 이거는 초인간적인 전지전능 차원의 그 에너지, 그것이 바로 생기라는 에너지.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즉, 생명 에너지, 생명.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자, 과학자들이 유전자를 우리 스스로 우리 인간 과학자들의 기술로서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왜? 유전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 현대의학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현대의학의 그 지식의, 뭐예요? 지식과 기술의 한계선을 우리 현대의학자들이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게 된 그 아주 결정적인 동기가 뭐냐고 하면, 바로 이겁니다. 자, 유전자가 켜졌다 꺼졌다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염색체예요. 그렇죠? 염색체.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부 강의를 다 알아야만 사실 이부가 효과가 있는데. 자, 이게 염색체입니다. 염색체는 뭐 덩어리라고 그랬습니까? 네, 실 뭉치. 그 실이 바로, 실이 바로 그 유전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염색체는 알고 보면 실 뭉치다. 유전자 덩어리다. 그래서, 인간의 세포 속에는 이런 염색체가 몇 개씩 들어있다? 23개씩 들어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뉴 스타트 진짜로 하는 사람은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해 줘야 돼. 아, 자 보세요. 자, 실이 나와요. 그렇죠? 이 실이 바로 유전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실이 바로 유전자다. 네. 이거를 점점 시를 확대합시다. 자, 이게 이제 유전자가 샥 이렇게 됐다. 여기 꼬불꼬불꼬불 한 건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여기 이런 그 이 모형에는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 없는 저런 특수 단백질이 있어요. 이 특수 단백질을 히스톤이라고 부릅니다. 히스톤. 그 이 히스톤이 왜 있느냐 하고 과학자들이 알고 보니까 이 히스톤이 있는 이 부위에 유전자를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는 스위치가 있어요. 아시겠죠? 응. 그래서 이 사실도 최근에 와서 밝혀졌습니다. 아, 유전자에도 스위치가 있구나. 스위치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켜기도 하고, 뭐예요? 끌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켜기도 하고 끌 수도 있다는 말은, 유전자에 뭐가 통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에너지. 그렇죠. 에너지가 통한다는 거죠. 자, 이 컴퓨터도, 스위치가 있어서 끌 수도 있고 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이 컴퓨터를 통하는 전기라는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 유전자들은 지금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유전자가 어떻게 꺼지는지 한번 봐야 돼요. 이상하게 이런 노란색 물질이 어디서 날라오더니 스위치가 있는 곳으로 가요. 이게 히스톤이고 여기에 스위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 노란색 물질은 일로 가는 모양이에요. 아마 여기 히스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여러 개요 이제. 갑자기 노란색 물질이 여러 개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제각각 히스톤 쪽으로, 스위치 쪽으로 가서 올라붙으니까 유전자가 꺼져요. 그렇죠. 예. 네. 이 놀라운 사실이야. 이런 것을 과학자들이 최근에 발견을 했다고. 발견을 하니, 우리 인간이 이런 거 할 수가 뭐예요? 아, 이거는 인간 차원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란색 물질을 움직여? 예. 네.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내가 의사라도, 내가 저 노란색 물질을 움직여야 된다면,
하루 종일 그거 성경 쓰다 볼 일 다 볼래. 이거 뭔 살아요? 그래서 이 유전자를, 내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자, 필요할 때는 켜지고 필요 없을 때는 꺼지고 이 2만여 종류나 되는 이 유전자들이 수없이 많은 세포 속에서 켰다가 껐다가 이렇게 저지 그걸 어떻게 사람이 해내요? 여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꺼졌다가 또 필요하다. 켜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저 노란색 물질이 딱 떨어져서 나갑니다. 나가면서 꺼졌던 유전자가 다 켜져요. 그러다가 이제 볼일 다 보고 나면 또 다시 노란색 물질 와서 탁.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발견하고, 발견하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서 이런 거를 이 다큐멘터리 TV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그 제목을 뭐라고 붙였나 하면, 여러분, 그 제목을 뭐라고, 여러분이 붙인다면 뭐라고 붙이겠습니까? Ghost in your genes. Genes는 유전자들. 당신의 유전자 안에 뭐가 있다? 귀신이. 이게 과학자들이 자기들 이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 차원에서는 이런 세부적인 유전자 조절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무슨 차원이다? 귀신 차원이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영적 차원이란 말이고, 이 생명은, 생명이란 것은 결국 무슨 에너지입니까? 영적 에너지다. 그 인간이 운영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런데 이 에너지, 이제 이거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 과학자들이, 이제는 과학자들이 뭐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만 됩니까? 영의 존재 또는 영적 에너지의 존재 혹은 생명의 존재.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 차원에서 밝혀낼 수 있는 뭐만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 그래서 인간의 의학은 지식의 의학이요. 그것은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떠난 의학이다. 그래서 이 생명은 결국 뭐예요? 결국 영적 에너지고, 이 영적 에너지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진, 뭐요? 선, 미. 그 사랑을 내가 배우고, 깨닫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깨닫고, 그, 아, 하나님은 정말 진실하신 분이구나. 정말 선하신 분이구나.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은 오늘 여러분이 보신 주정계곡처럼 뭐예요? 아름답다. 웅장하면서도 뭐예요? 우리가 와, 와, 너무너무 여러분, 그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느끼고 보고 있으면 속이 시원해져요, 안 해져요? 왜? 와.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연을, 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보는 여행을 가는 것을 무슨 여행이라 불러? 힐링 여행이라고 그러잖아요. 힐링 여행 간다고 그러면서 뭐 런던 시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봐 힐링 별로 안 됩니다. 그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런던, 파리 뭐 가가지고 왔다 갔다 해봐야 뭐예요. 별로 얻는 것도 없어요. 그죠? 왔다 이 새끼들은 정말 옛날부터 잘 살았네. 뭐. 우리는 소갓집에서 뭐예요. 동안에 네. 우리는 경복궁 짓고 있는 동안에 이 친구들은 뭐예요. 몇 천짜리 막. 네. 완전히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김만세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 아름다운 자연, 그 힐링 여행을 캐나다나 여러분 캐나디안 로키 와 너무 너무나 그런 데를 가는 것이 힐링 여행이죠. 그래서 아름다움 그렇죠? 진선미. 이가 이 사랑의 속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진선미 속에, 이 사랑 속에 생명 에너지가 있는데, 이것에 힘을 입어서, 이 생명에 의존해서 우리는 치유될 수 있다. 그것이 생명의학이죠. 그렇죠? 그래서 뉴 스타트는 무슨 의학이라? 생명의학. 그래서 이 병원의학은 뭐예요? 기술의학 또는 지식의학. 그러나 이 의학을 의존해봐야 치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결국 그것은 죽음이다. 생명이 없는 곳은 죽음밖에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다가 이렇게 지식 숭배, 그러니까 지식이 우리의 뭐가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식이라는 무엇을 숭배한다? 지식이라는 우상을 숭배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식이 우상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이런 힘을 뭐라 그래요? 힘을 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네. 진짜 힘, 실제적인 힘을 뭐라 불러요? 실력이라 불러요. 자, 여러분, 실력이 뭐예요, 이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실력이 뭐예요? 진짜 실력이 뭐예요? 생명이 실력이죠. 진짜 에너지지. 근데 이 세상에서 실력들은 뭐예요? 지식이라니까요. 아직도 그렇게 이렇게 돼 있다. 아직도.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 실력 여기 이제 뭐 박사학위, 석사학위 뭐 이런 실력 안 해 실력. 아, 그 사람 실력 좋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 지식이 많아. 그러나 진짜 실력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 사랑을 나누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을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줘. 유전자가 회복될 수 있는 그 생명, 그 사랑을 가르칠 수 있어요. 실력. 그래서,
이것이 이쪽이 뭐예요? 이쪽이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고 이쪽이 뭐예요? 이쪽이 땅나라예요. 땅나라, 땅에 있는 나라를 일명 뭐라고 불러요? World, 세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죄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어. 그래서 세례요한 또는 침례요한이 예수님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어디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그래서 지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누구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은 잊어버린다. 그 말은 뭐냐면 자. 근데 이 생명의 본질은 사랑은 사랑인데 무슨 사랑이더라? 무조건적 사랑이더라.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서 이 사망, 죽는 사람이 됐다는 말은 생명을 거부하고 뭐가 최고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 지식이 최고라고 생각. 왜 그렇게 돼버렸을까? 왜 어쩌다가 이렇게 생명을 버려버렸을까? 생명을 어떻게 버렸을까요? 네? 제가 강의 시간에 여러 번 얘기한 건데 자, 생명을 버린 거는 어제도 제가 얘기했는데요. 즉 생명을 버렸다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야 한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버렸어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 라면 뭐를 버리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버리는 거죠. 무조건적 사랑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제자인 베드로가 내 형제가 나를 속이고 나에게 손해를 입힌다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베드로는 7번 정도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7번이 아니라 7번씩 70번, 490번입니다. 그러니까 490번을 용서하라는 말은 아니고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한계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한없이 사랑하는 것이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다. 490번까지는 봐준다. 그럼 그거 무선적이에요. 조건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7번이라도, 7번씩 7번이라도. 그래서 그게 왜 무한하다는 얘기냐? 그거는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 7. 이란 숫자는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완전하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계가 없이 용서하는 것이 그것이 옳다. 그것은 결국 뭐예요? 그렇게 완전하고 완전하게 용서하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무조건적 사랑이 어쩐지 불편해요, 안 해요? 이게 뭐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요. 이래서 이제 누가 이 문제점을 들고 나오게 되었다? 왜 그러세요? 루스벨이, 그렇죠? 루스벨이,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맨날 용서하다 보면, 이 죄를 짓는 놈들이 뭐예요? 더 죄를 지을 거 아닙니까? 마음 놓고.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예?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말 맞죠. 그런데 거기에는 틀린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를 여러분이 자, 이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 이거를 받으면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두 가지 반응이 나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괜찮네. 하나님 벌 안 주네. 혼도 안 내네. 그러면서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음대로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도둑질하고 싶으면 도둑질하고, 바람 피우고 싶으면 바람 피우고, 마음대로 놓는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에요. 결국 병들었어. 그것은 무조건적 사랑을 진짜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다. 끝까지 거부했다. 그렇죠? 자, 일로 가는 건 뭐예요? 일로. 무조건적 사랑을 진짜로 받아들이면 뭐예요? 이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니까. 진짜로 받아들이면 뭐예요? 영생이야. 마침내 내가 생명을 받아들여. 죽어도 뭐예요? 살아라. 예. 네. 그쵸? 영생이야. 와. 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을 해줄 때, 받아들이는 방법이 일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뭐예요? 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를 구분해내야 돼, 나중에 하나님. 아시겠죠? 응. 그래서 이 구분을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또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한다. 네. 그래서 이게 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예, 미련한 다섯 처녀로 구분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 자, 그러면,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영생으로 가는 사람과 사망으로 가는 사람의 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차이는 뭐예요? 그 차이죠.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 조금만 하면 돼요. 근데 참 우리가 주입식 교육을 받아 가지고 생각은 그냥 선생님한테 맡겨놔. 자, 그 영생으로 가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시킨 대로 뭐예요? 말 잘 들을 거라, 순종. 자, 여기는 뭐예요? 순종이 없어.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니까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사랑해야 해요. 자,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할게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은혜를 못 느껴서 그래. 와, 내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용서를 하시다니.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곧 은혜에 대한 뭐예요? 감동이 있으면 일로 갈까 안 갈까? 일로 가죠. 감동이 없으면 뭐예요? 예. 네. 아, 날라리가 돼버려. 그러면서, 야, 나는 교회 다니는 게 좋다. 하나님이 나를 뭐예요? 무조건 뭐예요? 사랑해서 천국으로 보내준단다 해. 그러면서 자기 칠 거 다 치고. 그런 사람. 그런 사람, 교회에 많아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불순종하는 사람, 결국 사망으로 가는 사람은, 이 무조건적 사랑을 받았을 때, 십자가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죽음이 무조건적 사랑이거든. 나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죽기까지 너희를, 뭐야, 사랑한다는 거거든. 거기에 대한, 뭐가 있다, 없다? 감동입니다, 감동. 아, 감동. 여기는 감동이 있고, 여긴 뭐요? 무감동이야. 감동. 그 감동이 있게 되면, 이야, 감사하고, 기뻐요, 안 기뻐요? 와. 이제 이 감동이 있는 곳에 치유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순종이 즐거울까, 안 즐거울까?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2부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은 이제 1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왜 뉴 스타트를 하면, 즉 생명으로 치유가 될 수 있는가를 제가 설명을 했고 여러분이 아 생명이 있어야 치유가 되는구나 그거를 이제 인정까지는 했는데 그 생명의 본질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그 생명을 생명에 대하여 이 생명을 여러분께 가르쳐 드릴 때 여러분이 뭐예요? 와,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 여러분, 자, 베드로 장모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베드로 장모는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예수를 욕하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를 찾아와 가지고 제가 예수님 곁에서면 절대로 예수님이 한 대로 베드로 장모를 열병에서 낫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상구 박사가 예수였으면 뭐라고 그랬을까? 인연,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인연. 네가 얼마나 나를 나를 욕하고 중상모략을 했느냐. 회개부터 할지어다. 그래서 베드로 장모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고쳐주지. 그런 조건을 걸었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볼 때는 불쌍할 뿐. 그 나쁜 베드로 장모를 하나도 꾸짖지도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아직도 회개 안 해도 베드로 장모를 낫게 해주니까 베드로 장모가 감동을 해서 그렇죠. 그 손을 만지고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는 예수님을 나는 이분을 아무것도 모르고 욕을 해댔지만 이분은 나를 그런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구나에 대한 뭐예요? 감동을 먹었어. 그러니까 생명이 확 들어가서 베드로 장모의 그 T세포에 다 꺼져버렸던 유전자들이 팍팍팍팍 켜져가지고 여러분 그 박테리아들이 피 속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다 죽어버렸다. 그래서 살아나서 두 말 없이 베드로 장모가 어떻게 했더라? 자기 사위처럼 예수를 따르는 뭐예요? 제자가 되었다. 네. 그럼 회개는 언제 할까? 회개는 언제 할까요? 그 후에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 욕을 얼마나 한 줄 아십니까?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게? 내가 다 알지. 그런 분이에요. 네가 욕한 거 다 회개부터 해. 그래야 그 조건으로 내가 병을 고쳐주지. 예수님은 성경에 환자들 병 고칠 때요. 그런 조건으로 병 고쳐준 환자 하나도 없습니다. 수없이 많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회개부터 해야지요. 그게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선적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네, 철저히 조건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간처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너무 맛있게, 예. 그 고추장 다 비비면 안 되는데 제가 얘기를 안 해드렸네요. 이렇게 잡시다가, 예. 그 고추장 다 넣어서 비비면 피곤해요. 예. 이상하게 피곤해져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밌는 얘기를 해도 이게 자. 그래서 이 감동은 누가 시키게? 이 감동을 시키는 존재를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무감동이야. 그럼 이 사람은 성령이 성령을 주려고 할 때 성령을 어떻게 해요? 성령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이제 성령이 와서는, 그래, 하나님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이게 이제 성령이 하는 말씀입니다. 악령이 오면 악령 뭐라 그래요? 얼마나 좋냐? 아무리 죄 지어도 괜찮겠네? 그게 악령이야. 그렇게 되면 성령은, 성령이, 자,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라는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안 들리게? 안 들리죠.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항상. 심지어는 어느 때까지도. 여러분이, 여기 식사 시간에 이렇게 밥하고 반찬하고 뜨실 때도 성령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네. 그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저한테도 그러시더라고요. 상구야, 이거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게? 좀 가만 계세요. 에이. 이런 거를 성령을 거부한. 뭐 그렇게 거창한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하루 종일 내내 악령도 나에게 속삭이고 성령도 속삭이는데 내가 어느 쪽을 더 많이 선택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고. 왜? 성령은, 악령은 계속 나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거든.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제 깨달으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냐면은,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성령과 악령 사이에서 갈등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성령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진지한 기도를 하시면, 점점 여러분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이 성령이 없어지면 감동이 없어지고, 감동이 없어지면 무의미해집니다. 그리고 무료해지고, 아이, 뉴 스타트 한다는 게 뭐요? 좀 지겹기도 하고, 무기력해지고, 이러면서 동력, 치유력이, 자연 치유력이 감소됩니다. 자연 치유력이라는 것은 결국 뭐가 자연 치유력이에요? 생명이 자연 치유력. 그래서 우리 인간이 사망을 선택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망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보다는 뭐가?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누구의 유혹으로? 악령의, 사단의 유혹으로. 그 루스벨의 유혹으로. 그 용의 유혹.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루스벨, 사단이 인간을 꼬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보다는 무엇을 선택하도록? 지식을 선택하도록 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뭐예요? 아닌 것으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아, 하나님도 알고 보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알고 보니 하나님도 뭐예요? 철저히 조건적이신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사단이 미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인간이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예. 날이 갈수록, 10년, 20년, 30년 지나갈수록 사망으로 가고 있는, 죽음으로 가고 있는 인간이 되어버렸다. 영생이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히스토리입니다. 아시겠죠?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 어떻게 우리 인간이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 와 있나 하는 것을 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성경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자,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가 와 있는 곳에 사단 루스벨과 루스벨을 따르는 3분의 1의 뭐예요? 천사들, 악령들을 보낸 이곳. 이곳이 어디예요? 세상이야, 세상. 이 세상에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를 뭐요? 거기다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이렇게 사단에게 속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것은 결국 그 책임 소재, 근본의 책임 소재는 어디 있는 거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결정을 하셨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런 결정을 하셨다고요? 자, 과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은가? 사단의 조건적 사랑이 옳은가? 이거를 실제로 실험을 해보고 온 하늘 거민 앞에서, 그리고 나머지 천사들 앞에서, 모든 천사 앞에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증명을 해내야 돼. 네. 제가 하나님 것 됐으면 이런 거 안 해요. 고생스럽게. 이놈의 루스벨 사단하고, 그를 따르는 3분의 1의 그 악한 거짓 천사들을 단칼에 어떻게 죽여버려. 그러면 해결될까요? 그렇게 하나님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강하신 분이지만 가장 약하게 보이는 분입니다. 왜, 뭐 때문에 그래요? 생명 때문에 그래요. 생명 때문에, 왜 생명, 그분은 생명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생명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말은 그분은 뭐예요? 자기의 피조물들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분은 인간이나 천사들에게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분이야. 그래야만 그 인간이나 천사들이 살아있을 수가 있어. 왜? 그것이 생명이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루스벨 일로 나와.
그리고 루스벨에 동조하는 놈, 너희들, 자, 일렬로 서. 다 확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죽은 놈들 보고, 너희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너희들 운명도 뭐예요? 이렇게 될 줄 알아라고 하나님이 선언하는 순간, 누구도 죽게, 하나님도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무조건적 사랑이신데, 자, 너희들 나한테 반항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아. 그건 뭐예요? 무조건적이요, 조건적이요. 조건. 그러면 하나님도 그 존재의 가치가 없어져. 하나님은 더 이상 무조건적 사랑으로 자기가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뭐예요? 아니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김정은이 저런 놈들 살려놔가지고, 왜 히틀러 같은 놈들을, 아,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어. 그거는 누구 생각이지? 우리 죽는 사람들 생각이지. 사단에게 뭐예요? 속은 우리들의 생각이지. 그 큰일 날 소리. 아시겠죠? 예. 이제 좀, 뭐가, 윤곽이 좀 잡혀요? 이런 윤곽이 여러분 잡혀요. 안 그러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데, 이 세상을 보면 막, 헷갈리다가 볼 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쫙 돼요. 저도 헷갈려가지고, 예. 헷갈릴 때는 막 답답해서 죽겠어. 이게 이 세상이 뭐 이렇게 돌아가냐? 하나님이 있는 건지 뭐예요? 없는 건지? 이렇게 되니까 무신론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이렇게 돼. 김정은이가 아무리 사람을 때려 죽여도 태워 죽이고 그래도 저는 무섭기. 계속 뭐요? 잘 먹고 잘 산다고. 그게 뭐 하는 어디냐? 그렇게 생각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무엇을 거부하는 거예요? 생명을 거부하고, 네, 무조건적인 사랑을 거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분개하는 사람들, 하나님에게 분개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지? 분개 많이 했지. 자 이제 예빈이도 이제 중학교 가겠네. 지금 곧 중학교 가겠네. 중학교 가면 막 요즘 중학생들이 막 엉망이라며. 이게 막, 개구신들이래요. 막, 선생님을 골려주고, 막, 온갖 막, 이거는 이 중학생들 막, 말 못한대. 여러분, 봤잖아요. 뭐, 불러내가지고 뭐예요? 돈 가져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뭐 얘는 엄마한테 돈 달라고 그래서 돈 가지고 가야 돼, 그렇죠? 안 가면 뭐예요? 그 다음 날 죽도록 맞는다고. 그 뭐 이런 진짜 악해요, 악해. 우리가 중학생 때는 상상도 뭐예요? 못하던 일들이 요즘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령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막 날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무엇의 차이가 생긴 거예요? 견해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나는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 왜? 그것이 생명이야. 아, 그거 안 돼. 조건적으로 해야 돼. 그 견해 차이가 나는 거. 자, 그래서 구원이란 건 뭡니까, 그러면? 구원은, 결국 구원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뭐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여기 써놨잖아요.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거야. 예. 네. 우리를 그냥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 죽어버려요. 죽어서 흙이 돼버려서 아무것도 없어. 예. 네. 내가 7, 80년, 90년 살았다는 게 아무 의미도 없어. 내가 과연 그렇게 돼버려야 되겠느냐. 그렇게 되려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한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이유는 어쨌든 이 상구를 어떻게 해요? 하늘로 데려다가. 그렇죠. 영원히 뭐예요? 같이 살도록 하려고 해놨는데, 예. 예. 이 상구가 계속 뭐를 선택해요? 조건적 사랑을 선택하고. 그렇죠? 생명보다는 뭐를 선택하고? 지식을 선택하고. 예.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야, 우리 인간이야. 뭐, 우리는 죽으면 없어지는 거야. 그러고 죽어도 우리는 별로 분하지는 뭐예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분한 건 누굴까요? 하나님이 분한 거죠. 정말. 그렇게 영생을 주려고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했건만. 아이 꼴통 상구가 받아들이지를 뭐예요? 믿어주지를 감동을 안 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구가 어쩌다 뭐예요? 감동 먹었어. 와, 이 역사가 이렇게 돼가는구나. 네. 야, 결국은 응? 내가 실험 대상이 되어 있고 누구를 위한 누구의 승리를 위한 실험 대상이요? 하나님의 승리. 즉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실험 도구로서 사용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네. 특히 우리가 뭐 걸렸을 때요? 병 걸렸을 때요. 특히 우리가 죽을 병 걸렸을 때. 죽을 병이 걸리면 사람들이 다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인생은 정말 허무하구나. 그래서 포기하고 절망하고 흙으로 결국 사망으로 가버리지 말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뉴 스타트를 만들어 가지고 생명으로 이 지식의학, 예? 이 지식의학을 사용하는 병원에서는 당신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 사람을 뭐예요? 치유시키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여주는,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생명을 주셔서 인간이 치유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치유하시는 분이다를 나타내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환자가 되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팔자가 더럽게도 없어가지고, 나빠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그거는 악령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이래 싸우면서. 왜 하나님이 니한테 이렇게 암을 줬냐? 니는 이렇게 착한 사람인데. 그럼 우린 뭐 하나님한테 일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 하십니다. 그러면 사단의 승리.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 이 우주를 무조건적 사랑, 생명으로 통일시키시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운명지어 두셨다라고 믿으시자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투병 중에 쓰러져서 잠드는 한은 있더라도 그건 죽는 게 아니라 그건 뭐라고? 그건 잠자는 거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영원한 삶을 하늘에서 살게 되어 있다. 이렇고 이런 희망, 이런 확신을 가지고 투병하실 때 그 효과는 뭐예요? 백배, 천배로 이런 희망 없이, 이런 믿음 없이 하는 것보다 훨씬 뭐예요? 낫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